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보수인데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그걸 외치고 살았습니다.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유여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계셨네요. 정치라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대 촛불집회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유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계셔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국 딸과 나경원 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막말을 하는 전염병이 있는 건 아닐지, 예,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탈당 후, 예, 바보 막말 전염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의 소리 오지성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자 딸과 나경원 의원 딸의 그 성추행 비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누구의 의혹이 더 신빙성 있는지. 근데 나경원 후보의 딸은 이미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게 좀 팩트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여야 딸을... 그러니까... 어, 그럼요. 나경원의 딸, 그리고 김성태의 딸, 그리고 지금 조국의 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어느 자리에 있는 아빠의, 그리고 엄마의 자녀들이라면 혜택을 정말 하나도 안 받았는지 전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라고 소리를 내기를 저는 이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지금 김성태 딸부터 해서 한교환 아들 군 비리부터 해서 전체적인 한번 전수조사를 원하는 쪽은 우리였잖아요.